흔히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프랑스 샴파뉴 지역에서 나온 스파클링 와인만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샴페인에 사용되는 포도는 샤르도네, 피노누아, 피노뮌니에 세 가지입니다. 보통 샤르도네는 50%에서 70%, 적포도 품종인 피노누아는 약 20%, 피노뮌니에는 약 10% 정도를 블렌딩해서 만듭니다. 다음으로 샴페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를 블렌딩합니다. 다음은 블렌딩된 와인에 효모를 넣어서 당분을 없애고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드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병목을 아래로 해서 샴페인을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죽은 효모들은 병목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이때 하얗게 응고된 효모 찌꺼기를 떼어냅니다. 효모 찌꺼기를 제거한 후에 그 공간만큼 추가적인 용액을 넣는데요. 그 용액의 양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엑스트라 브릿, 브릿, 엑스트라 드라이, 섹, 데미섹. 이렇게 숙성된 샴페인은 코르크로 밀봉하고 라벨을 붙여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샴페인의 종류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블랑드 블랑은 샤르도네 100%, 블랑드 누아는 피노누아 샤르도네 피노뮌니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랑의 경우에는 바디감이 가볍고 색이 옅으며 꽃향기, 감귤류, 과일향이 풍부합니다. 누아의 경우에는 바디감이 무겁고 색이 짙으면서 샴페인 특유의 이스트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샴페인 제조 과정에 따른 분류입니다. NM 샴페인과 RM 샴페인인데요. NM 샴페인은 여러 좋은 포도원의 와인을 블렌딩해왔고 보통 대기업 샴페인 하우스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RM 샴페인은 자신이 직접 재배한 포도만으로 양조를 하기 때문에 그 테르와의 특성을 반영하여 맛과 향이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고급 샴페인을 즐기는 첫 번째 방법은 향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볼이 넓은 버건디 잔을 사용하며 온도를 보통 샴페인보다 1-2도 높게 핸들링합니다. 탄산이 적은 대신에 화이트 와인처럼 다채로운 향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샴페인에서 기대되는 탄산과 맛의 복합미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볼이 좁고 긴 샴페인 잔을 사용하고 일반적인 온도보다 더 차게 3-4도에 맞춥니다. 좁은 볼에서 오는 집중된 탄산과 응축된 산미를 좀 더 임팩트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개인의 취향에 따른 차이로 어떤 것을 선택해도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30만원 이상 고가 샴페인에는 파이퍼에즈 레어, 크룩, 루이 로더러 크리스탈, 아르망디, 돈페리뇽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르망디 샴페인은 독특한 병 모양만큼이나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각 샴페인 하우스마다 기본 큐베와 비싼 빈티지 샴페인을 갖고 있는데요. 파이퍼에즈 기본급은 6만원에, 빈티지 샴페인인 레어는 30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30만원 이상 고가 샴페인과 일반 샴페인의 차이점은 더 긴 피니쉬, 강한 탄산, 그리고 복합적인 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샴페인 하우스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향들이 있는데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을 한 번에 보여주면서 강한 임팩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샴페인에 빠지게 되면 다른 와인은 안 마시게 되고 점점 통장 잔고는 줄어들게 됩니다. 돈페리뇽이 일반 샴페인과 다른 점은 첫 번째, 내재된 기포가 일반 샴페인의 2배 이상으로 첫맛에 강한 탄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침샘을 자극하는 강한 산미와 1분 이상 지속되는 피니쉬로 인해서 다음날 아침에도 침을 삼키면 남은 진한 산미가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향입니다. 처음에는 레몬 이스트, 미네랄의 산뜻한 향으로 시작해서 30분이 지나면 고급 화이트 와인인 몽나세에서 나는 보리차, 깨볶는 향이 느껴집니다. 네 번째로 혀를 간지르는 잔 기포가 1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보통 샴페인은 30분이 지나면 그 기포가 금방 꺾이는데 반해 돈페리뇽은 기포가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다섯 번째로 고급 화이트 와인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향과 맛이 한 번에 느껴지는 복합미가 있습니다. 수도사 피에르 페리뇽은 1668년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미사에 쓸 와인을 고르다
와인이 터진 것을 발견하고 최초로 샴페인을 만들게 됩니다. 최고 성직자를 뜻하는 도미너스의 약자인 돔과 수도사 이름 페리뇽이 합해져 지금의 돔 페리뇽이 탄생합니다. 1921년 프랑스 샴페인 하우스 모에트 샹똥에 인수되면서 첫 빈티지를 출시하게 됩니다. 돔 페리뇽이 비싼 이유는 작황이 좋은 해에만 샴페인을 양조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샴페인 하우스는 평소에 좋은 연도의 리저브 와인을 섞어서 넘 빈티지 샴페인을 만드는 데 반해 돔 페리뇽은 1921년부터 2010년까지 43개의 연도에만 샴페인을 생산했습니다. 최고의 빈티지는 2000년대에는 2008년, 1990년대에는 1996년, 1980년대에는 1988년이 그레이트 빈티지입니다. 최소 15년 이상 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빈티지는 셀러에 2-3년 정도 숙성이 필요합니다. 1986년 명품 기업인 루이비통이 인수되면서 고급스러운 명품 이미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1981년에는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비 결혼식에 축하 샴페인으로 사용되었고 앤디 워홀 등의 팝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서 보다 패셔너블한 이미지를 더하게 됩니다. 기본급인 돔 페리뇽 블랑은 프랑스 샹파뉴에서 샤르도네 피노누아 품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7년 숙성을 출시해야 되기 때문에 2010년이 가장 최근 빈티지이고 가격은 20만원 후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돔 페리뇽 플래니투드 2는 17년 숙성을 출시해야 하기 때문에 2002년이 최신 빈티지입니다. 가격은 50만원대에 구입을 할 수가 있고 와인 스펙테이터 98점을 맞은 와인으로 최적의 산미와 깔끔한 뒷맛이 특징입니다. 파이파이즈 샴페인 하우스는 1785년 여왕을 위한 최고의 샴페인을 생산한다는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샴페인으로 유명해지면서 유럽 14개국 왕실의 공식 샴페인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1950년에는 마릴린 몬로의 샴페인으로 유명해집니다. 그녀는 샤넬 No.5로 잠이 들고 파이파이즈 한 잔에 잠에서 깬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1993년부터 칸 영화제 등 국제 영화제 공식 샴페인으로 후원하면서 특유의 빨간 라벨은 더욱 주목을 받게 됩니다. 파이파이즈 기본 규베는 샤르도네 피노누아 피노미니의 블렌딩으로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샴페인 하우스에 비해 더욱 풍부한 바디감과 갓 구운 빵향의 특징으로 볼이 길쭉한 샴페인 잔에 좀 더 높은 온도인 7-8도에서 마시면 더욱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상급 라인인 파이파이즈 레어는 샤르도네 70%, 피노누아 30%로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은 초반에 작황이 좋지 못했지만 여름 이후에 날씨가 좋아지면서 2000년대 이후 역대급 최고의 빈티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샴페인 하우스의 특징인 스모키한 노즈, 레몬 시트러스 향으로 시작하여 잠 브리딩 후 살구 파인애플 등 과실향과 미끌미끌한 미네랄리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 지나 온도가 높아지면 바닐라꽃, 고소한 아몬드 향과 함께 10초 이상 지속되는 긴 피니쉬가 특징입니다. 샴페인 잔보다는 향을 더 느낄 수 있는 화이트 잔에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최고의 블랑드 누아, 매니아들이 열광하는 컬트 와인, 부르고뉴 화이트의 버블이 있는 샴페인, 이는 에글리 우리에를 일컫는 말입니다. 가장 유명한 가족 경영 RM 샴페인 하우스로 샴페인 매니아들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추천 와인이기도 합니다. RM 샴페인이란 본인이 소유한 포도밭에서 만든 와인을 뜻합니다. 에글리 우리에는 샹파뉴 지역의 라임 지역 내 앙보네 마을에서 1930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창업자인 프랑시스 에글리는 마담 우리에를 만나 샴페인 하우스 이름을 에글리 우리에라고 짓습니다. 현재는 4대째 프랑시스 에글리가 와이너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총 12헥타르 중 10헥타르의 그랑크리밭을 가지고 있고 주로 앙보네, 부지, 베르즈 세 지역에서 생산 중입니다. 포도나무의 평균 수명은 40년으로 70%는 피노누아, 30%는 샤르도네로 만들어졌습니다. 에글리 우리에는 다른 샴페인 생산자들보다 배럴 숙성이 길어서 브릿급은 4년 숙성, 빈티지는 6년 숙성을 거칩니다. 생산량은 1년에 10만 병 정도를 생산합니다. 에글리 우리에는 테루아를 중시하여 친환경 농법으로 포도를 재배합니다.
일반적인 샴페인 수확 시기보다 늦게 수확하여 더 숙성되고 풍성한 풍미를 보여줍니다. 가능한 포도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소한의 가당이 이루어지고 과도한 오크 배럴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도 재배 방식은 에글리우리에만의 기다림의 미학과 포도 본연에 집중하는 양조 철학에 의거합니다. 프랑시스의 양조법은 샴페인의 날카로운 본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가능한 부드럽게 추출하여 우아한 균형미를 추구합니다. 에글리우리에의 엔트리급 샴페인인 브리 그랑프리는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샤르도네 30%, 피노누아 70%로 블렌딩되어 있으며 1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은은한 시트러스와 이스트향, 고소한 누룩향과 크리미함이 특징으로 상쾌한 산도와 여운이 매력적인 샴페인입니다. 로버트 파커는 이 와인에 93점을 부여했습니다. 브릿보다 상급 라인인 VP는 두 배의 병 숙성 과정을 거친 후에 출시됩니다. 가격은 20만원대로 기본급과 다른 차이점은 더 자글자글한 기포와 풍부한 바디감, 아몬드의 고소함과 더 긴 피니쉬와 여운으로 우아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번에 소개할 와인은 프랑스 3대 샴페인 하우스인 앙리 지로 와이너리입니다. 로버트 파커는 버블이 있는 몽낫에 사실상 가장 뛰어난 샴페인 하우스라고 극찬을 한 바 있습니다. 1625년부터 400년간 와인을 생산해 왔는데 1900년까지만 해도 단골 고객만을 위한 소량 생산을 해왔습니다. 프랑스 샹파뉴 지역의 아이 그랑크리 산지에서 재배된 포도로만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총 35개 구역의 포도밭 중에 피노누아가 26개, 샤르도네가 9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00년부터 둘째 사인 세바스티안 골베가 와인메이킹을 담당하면서 이전의 파워풀함에 우아함이 더해졌습니다. 앙리지로 샴페인이 발효 숙성되는 오크베럴은 단순한 프랑스 오크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아르곤 숲에서 자란 참나무로 만들어진 오크만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아르곤 오크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에서 특정 지역의 오크만 사용하는 곳은 샤또 라뚜르와 앙리지로 두 곳뿐입니다. 아르곤 숲이 지닌 기후 토질에 따라 구역을 나누어 포도에 맞는 다른 오크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구역에 자란 오크의 개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오크 테루아입니다. 에스프리는 앙리지로가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와인 양조의 정신을 뜻하는데 이를 반영하여 클래식한 스타일의 샴페인을 만듭니다. 라뚜르 브리는 샤르도네 20%, 피노누아 80%로 만들어져 첫 맛에 복숭아, 사과, 이스트 향이 나고 가장 엔트리급치고는 바디감이 있는 편입니다. 오마주는 존경 감사를 뜻하는 말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코드누아가 단종된 후 이를 대체해서 출시된 와인입니다. 피노누아 100%로 만들어져서 전반적으로 파워풀하고 진한 향이지만 부드러운 피니쉬가 매력적인 와인입니다. 최상위 와인인 아르곤의 바로 밑에 급인 피드센 MV15는 샤르도네 30%, 피노누아 70%로 블렌딩되어 있습니다. MV15는 2015년에 수확한 와인을 베이스로 리저브 와인을 블렌딩했다는 뜻입니다. 오크베럴 12개월, 병숙성 6년 후 2020년에 데코로 조망된 와인으로 풀바디하지만 우아한 근육질의 와인입니다. 이상으로 3분 만에 끝나는 와인 이야기 세상의 모든 와인입니다. 매주 한 편씩 업데이트되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